오늘 이슈는 일종 오토 면허 바레니키 디즈니랜드입니다. 성인 사이트에 접속할 때요, 혹시 누가 보진 않을까? 몰래 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몰래 보고 있다면, 심지어 화면을 녹화하고 있다면요. 해외에서 성착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의 이름은 바레니키.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복해 있다가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나 포르노 사이트를 자동 인식한 뒤 화면 녹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녹화된 화면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바레니키는 프랑스 유명 통신사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확산됐는데요. 현지 조사팀에 따르면 바레니키가 처음 발견되고 화면이 녹화된 곳은 모두 프랑스로 밝혀졌습니다. 실행 지역이 한정적이고 해당 영상을 이용한 협박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다른 개인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대요. 나날이 발전하는 이메일 악성 코드 범죄 예방법은 모두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첨부 파일은 가급적 열지 말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 묵혀둔 놀이공원 티켓을 발견했다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꿈과 희망의 디즈니랜드에선 입국권 노! 입장 가능합니다. 34년 전 당첨된 공짜 티켓을 들고 디즈니랜드를 찾은 여성의 입장이 허용됐거든요. 1985년 당시 14살이었던 타미아 리처드슨은 어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방문했었는데요. 마침 이날 개장 30주년을 맞은 디즈니랜드가 경품 행사를 벌인 겁니다. 공짜 티켓을 겟한 그녀는 티켓을 집에 놓고 까맣게 잊었더랬죠. 최근 상자를 정리하던 와중에 이 티켓을 발견했고요. 오래된 티켓을 쓸 수 있을지 궁금했던 그녀는 두 딸과 함께 디즈니랜드를 찾았는데요. 티켓을 내밀며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새 티켓으로 교환받았답니다. 당시에 16.5달러였던 입장권 가격은 현재 150달러 상당으로 훌쩍 치솟았지만요. 34년 전의 티켓에는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다면 이젠 어엿한 두 딸의 어머니가 되어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낡은 티켓 한 장 덕분에 마치 소녀가 된 기분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렇지! 밟고! 기어 3단 변속 딱! 일종 면허 취득하신 분들 낯선 데다가 조작도 어려운 스틱 사용법 익히느라 진땀된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일종 보통 운전면허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오토 차량으로 딸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수동 변속기로 된 차량 보기 드물잖아요.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가 늘었는데도 시험은 꼭 스틱으로 봐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오토 차량을 타려고 면허 따는 건데 왜 시험은 스틱으로 봐야 돼? 하는 불만들이 제기돼 왔는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자동 변속기를 조건으로 한 일종 보통 면허 과정이 신설됐습니다. 앞으로 각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 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서 시행될 건데요. 이젠 일종 보통 면허 시험도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 중 원하는 차량으로 각각 응시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 목적에 잘 맞춰서 시험 보시고 한 방에 퍽 합격하시길 응원할게요. 여러분, 저 오늘 가을 같죠? 급성 비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사F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